야, 꼬맹이들. 걔가 만나러 가는 서태욱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냐? 왜 당연한 걸 물어? 그리고 기억력이 나빠? 분명 내가 말했잖아. 서태욱이 얼마나 잔인한지. 말했지. 엄청 나쁘다. 진짜 나쁘다.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쁘다.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나쁘다! 라고. 입장 바꿔서 너라면 납득하겠냐? 그렇게까지 말했을 땐 그냥 나쁘다고 생각해줄 수 없는 거냐고! 놀래라. 왜 소리를 지르고... 있잖아. 서태욱은 말이야. 좀 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걸. 부디 아무 일이 없기를. 괜찮을 거야. 아니, 근데 연락은 왜 안 받는 거야? 돌아오기만 해봐. 내가 진짜... 신경쓰여. 하현. 왜? 조용히 해. 뭐? 태평해 보이네. 와인 맛있냐? 너만 불안해? 나도 불안하다고.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인 거고,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지켜야지. 내 주인인데 내가 지켜야 하고 말고. 미안, 나야. 한숨 좀 쉬지 마. 그러다 복 나간다. 조용히 해. 오케이, 이해해. 나도 꼬맹이들한테 들었거든. 그 서태욱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. 그래도 별일이야 있겠냐?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름 부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걸 거다. 너는 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 때나 네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, 미안하지만 걔가 너 같은 바보는 아니라서. 돌겠네. 어쩌다 이렇게 됐지? 다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?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건 서태욱 그 자식 잘못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. 아닌가 정말? 나 때문인가? 돌겠네. 돌아버리겠다, 진짜. 완전 만신창이가 됐구만. 야, 뭔데? 얘 왜 이러는데?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
단순 취해서 잡는 게 아니잖아 지금. 말하자면 복잡해. 나중에 이야기하자.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뭘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. 애가 쓰러져서 이 지경이면 최소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든가. 병원은 못 가. 그런데 이번에도 나는 지키고자 했던 대상인 너를 지키지 못하였구나. 아우! 넌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는데! 나라고 얘가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? 결국 이렇게 찾아서 데리고 왔잖아! 김태희에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나서 뭐야 없잖아.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건지 아직 그 방에 있는 건가? 잠든 건가? 그냥 다시 올라가야겠다.